처음 올라갔어. 여기에 듣기 이거는 교재가 바뀐다 그랬고 이거 EBS 중학 영어 3이라는 거 있어요. 황수경 쌤 거.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 수업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오는 날 자기가 했는 거 내고 그다음에 그다음 수업 하러 왔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수업 왔을 때 가져가고 주말 동안이나 시간 될때 공부하고 책은 뭐 이렇게 생겼대요. 3학년에 관련된 거니까 이 듣기는 곧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서점에 한번 더 다시 한번 얼마 전에 갔을 때 아직 안 나왔다 그랬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3학년 듣기 교재 나온 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뭐? 어디 가는데? 어?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고 일단 문제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하고 다들 받으셨죠? 우선 중3이 아니지 중2지 3하고 일단 오늘 해야 될거 미리 보니까 읽기는 43, 44 하도록 하겠고요. 문법 2차 시험은 끝났으니까 채점 우리 수업 가정법 숙제 나왔던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간접의문문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간접의문문이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범위니까 그때 가서 또한번더 설명하게 될 거지만 지금 지훈이랑 기태랑 성적이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많이 따라온 것 같고 다시 한번 더 풀이할 때 내가 뭘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 때 고비라고 했으니까. 자, 문장의 종류였지? 몇 쪽이냐? 몇 쪽이지? 199. 정시현. 이걸로 하니까 불편하다. 바꿔야 되겠다. 오케이, 1번 문제. 다음 보기와 의미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르면 Hurry up or you'll be late for school. 지훈, 이게 뭔 소리야? Hurry up or you'll be late for school. 떠들러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늦을 것이다. 그렇죠. Hurry up 해라. 안 그러면 너는 학교에 늦을 거야. 서둘러라. 안 그러면 너는 지각이야라는 말을 만약이란 말로 바꾸라는 문제가 뻔한 거죠. 딱 봐도 그렇죠. 그러면 한글로 먼저 말해봐. 만약 만약 내가 지각 서두르지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렇죠.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넌 지각할 거야. 그럼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너는 지각할 것이다라는 문장은 이 중에 어디 있어? 3번이요. 3, 4번. If you don't hurry, 아, 3, 4번이 다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If you don't hurry, you will be late for school. 3번. 그쵸? 뭐, unless you hurry up,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것도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unless는 만약 하지 않는다면이니까 3번과 4번이 만약 서두르지 않으면 너는 지각할 거다라는 얘기죠. 없습니까? 1번 틀리신 분? 없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아, 모두라는 말을 못 봤다. If not은 unless다라고 선생님이 비중 있게 수업했습니다. 오케이. 틀린 애들. If you hurry up.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지각할까? 서두르면 지각할까?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하고 1번하고 2번하고 똑같네요.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늦을 거다. 그러고 있죠. 틀렸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뭐 unless you don't hurry up. unless는 not을 쓰지 않습니다. 일단 문법적으로도 틀렸어요. unless가 있는 문장에 not을 쓰지 않아요. unless 안에 이미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네요. 이거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톱질하기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러니까
내가 몇 살이라 는 것을 뭐하니 생각하니. 그러면 너는 생각하니. 그래서 명인아 너는 생각하니. 내가 영어로 한글로 말하니까 영어로 얘기해줘. 넌 생각하니. Do you think? 그렇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뭐 더하기. Do you think? do you think? Do you suppose? 뭐 같은 의미죠. Do you suppose? 더하기. 내가 몇 살이게는 뭐야 영어로. 내가 몇 살이니라고 직접 물은 뭐야? 응? How old? 그렇죠. How old am I? 그렇죠. 내가 몇 살이게라고 직접 물으면 How old am I?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Do you think라는 직접 의문문과 How old am I?라는 직접 의문문 둘 합치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suppose 무식이 아니고 무시하고 얘기하면 Do you suppose how old I a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uppose가 있으니까 뭐를 앞으로 보내서 How old로 앞으로 보내서 How old do you think I am 하면 되는 거죠. How old do you suppose 그 다음에 뭐 I am이니까 How old do you suppose I am 이거 am이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이 주의 줬던 것 중에 의문사가 뭘 이루어야 된다? 그렇죠.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 네, 지금 잘렸죠. 그래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네, 이번 틀리신 분 네, 왜요? 5번. 5번을 골랐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생각을 못했습니까? 네, 그래서 how old, how much, how many 같은 것들은 붙어 다녀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만들어봐. 넌 내가 책을 몇 권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바로 돼? 내가 책을 몇 권 갖고 있니? 라고 직접 물으면 뭐야? 에? 내가 책을 몇 권 갖고 있게? 라고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되지? 몇 권의 책을? How many books? 내가 갖고 있게? 네. 내가 갖고 있게. Do I have?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Do you suppose 하고 Do you suppose 하고 How many books do I have? 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How many books do you suppose I have? 가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몇 권이나 되는 책을 How many books Do you suppose I have? 이렇게 합쳐지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의문사가 덩어리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래서 수민아 몇 번이 어색하니? 5번 5번이 어색해? They don't remember did who broke the window. 발음이 고치면 어떻게 돼? They? 이들을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They don't remember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하면 되죠. 그들은 뭐 한대요? 기억하지 못한대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한대요? 누가 창문을 깼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They don't remember 더하기 who broke the window를 합친 거죠. Who broke the window는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든 직접 의문문이든 어순이 바뀌지 않죠. 뭐, do you know why Sam is absent? 너는 Sam이 왜 결석인지 알고 있니? 라는 거죠. 그러면 지훈아, 이건 뭐 더하기 뭐지? Do you know 더하기? Why causes Sam? 잠깐만요. Why is Sam absent? Why is he absent? 그렇죠? 그렇습니까? 도주가 여기 왜 나옵니까? 비동사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 문장은 Do you know 더하기 Why is Sam absent? Sam은 왜 결석이니? 라는 직접 묻는 말과 Do you know 합시다 보니까 is가 일로 들어가서 Why Sam is absent의 형태로 바뀌는 거고 그럼 Can you tell me what your name is? 는 뭐 더하기 뭐죠? Can you tell me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at your name is? I wonder whether my ankle is hurt.
오케이. 그래서 철용아, I wonder whether my ankle is hurt가 뭔 소리야? 뜻이 뭐예요, 이거? 난 궁금하죠. 뭐가 궁금한데? 내 앵클이 엘보 룩니 아이 저거 앵클 그냥 앵클이라고 하고 앵클이 뭐 나는 난 궁금하네 뭐 나의 앵클이 뭐 나의 앵클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여기는 앵클이 뭐지? 앵클이 뭐지? 앵클이 뭐지? 허리다, 아, 웨이스트다. 아닌데 다 나왔네요. 앵클도 모른다, 중상 몰라 가는 녀석들이. 엘보우다, 니다, 아, 리스트다. 핑거다. 발목. 발목이죠, 발목. 아, 따, 아닌데 다 나왔다, 아닌데 다 나왔어. 신체 부위 모르는구만, 이놈들. 팔꿈치가 엘보우고요. 앵클은 발목이야, 발목. 나는 내 발목이 상처를 받았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거죠. 그러면 지훈아, 이건 뭐 더하기 뭐지? I wonder. I wonder 더하기? 아, 그렇구나. 명인아, 이건 뭐 더하기 뭐지? I wonder. I wonder 더하기? 이쪽 막 애들이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는데 알았어 제가 충분히 줄게 그렇죠 Is my ankle hurt? 합친 거죠 왜 내가 너한테 물었는지 왜 알겠어? 네네 왜 너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f로 바꿔 쓸수 있겠죠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이죠 Is it hurt? Is it hurt를 whether it is hurt로 바꿔놓는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에 간접 의문할 때 whether나 if라는 이 if는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만약이란 뜻으로만 if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인지 아닌지. 예, 그 다음에 who do you think stole the painting이죠. 명인아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Who do you think stole the painting이 뭔 뜻일 것 같아? 그렇죠. 됐습니까? 네, 넌 누가 그림 훔쳤다고 생각하니? 이거는 do you think 더하기 who stole the painting?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원래는 어순이 안 바뀔 뻔했는데 think라는 동사 때문에 who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훈아, 이 문장에 think 동사를 no로 바꿔줘 봐. 문장이 어떻게 되지? 너는 누가 그림을 훔쳤는지 아니? 이거 안 돼요? 지금은 think를 쓰면 너는 누가 그림을 훔쳤다고 생각하니잖아. 근데 누가 그 그림을 훔쳤다고 생각하니 말고 너는 누가 그 그림을 훔쳤는지 아니? 이런 문장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면 맞아요. 몰라. 언제까지 보조바퀴 달고 자전거 탈래? 이제 보조바퀴 떼야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Do you know who stole the painting?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넌 누가 그림을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는 TBGSI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제일 먼저 배웠던 규칙대로 의문사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에 있는 위치대로 Do you know who stole the painting? 하면 되겠죠. 내가 왜 너한테 이 문제 시켰는지 알아? 진짜 알아? 아니, 이 뒤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죠. 헤이, go now. You can meet Jake. 지금 가라. 그러면 너는 can't군요. 너는 못 만날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와야 되겠죠. Go now or you can't meet Jake. 지금 가라. 안 그러면 못 만날 거야. 뭐 이걸 if로 바꾸면 if you
go now. You can meet Jake. 이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 네가 지금 간다면 you can meet Jake. 여기 또 can't meet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또는 뭐 unless you go now, you can't meet Jake 해야 되겠죠. 뭐, 아니면 뭐 if you don't go 하고 싶으면 if you don't go now, you can't. 이때는 can't 써야 되겠죠. 만약 지금 가지 않는다면 너는 만날 수가 없어. 이건 되겠죠. 그러니까 제발 이거 할 때 이거를 이거로 바꾸는 문제 있죠. 그렇죠? 또는 이걸 이거로 바꾸는 문제, 제발 뭐 좀 하고 하자. 어, 제발 뭐 좀 해라. 제발 해석 좀 해라. 됐습니까? 제발 해석 좀 하고, 뭐 그냥 수학 공식 하듯이 뭐 if you go now 해놓고 그 다음 거 그대로 뺏겼으면 말이 되겠어? 안 되죠. 지금 간다면 못 만날 것이다. 말이 안 되죠. 만약 지금 가지 않는다면 못 만날 것이다 하든지, 만약 지금 간다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왔다 갔다, 이걸 보고 명령문 and 명령문 or라 하죠. 명령문 and 명령문 or를 조건절이라 하죠. 조건.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만약 안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할 때 제발 좀 해석 좀 하고 문제 좀 제발 좀 풀어라. 라는 거. 됐습니까? 참, 여기 3번 틀린 사람. 왜? 네? 어. 아, 웨더를 웨어로 바꿨다고? 웨어로 바꿨어. 3번이요. 어, 이거 3번. 3번 틀린 친구 없나요? 왜 틀렸어? 어, 왜? Can you tell me what your name is? 어디가 틀린 것 같았어? Can you tell me what is your name? 해야 될 것 같지? 아, 테일이 뭐로 보였다? 테일이 노우로 보였다? 아, 이상하게 보였다. 아, 무슨 일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틀린 친구 없나요? 오케이, 보자. 그 다음에 2번. 뭐 여기에 들어갈 만한 Who do you think lives in that house 해야 되겠죠. Who do you think lives in that house? 그래서 누구라고 생각하니 말이죠. 누가 저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라는 문장이죠. 누가 저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더하기 뭡니까?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더하기 누가 저 집에 사니? Who lives in that house? 이거 합치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에 만약에 think가 아니고 do you know, 넌 저 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니? 였으면 do you know who lives in that house? 이렇게 하나도 변화가 없죠? 근데 여기에 know가 아니고 이와 같이 think, think 말고 이런 짓 하는 게 T, B, G, S, I. B는 뭐였어요?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이런 동사들은 의문사 또는 의문사의 덩어리를 앞으로 보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그 중에 또 의문사가 주어일 때 의문사는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는 걸 같이 묻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이딴 거 다 되겠습니다. 누가 사니? 라고 하면 who lives, 누가 사니? who lives in that house 해야 되니까 여기 who만 앞으로 나갔으니까 lives가 여기 나가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2번 틀린 친구. 오케이, 왜 틀렸어요? 2번은 왜 골랐을까요? Think of. 아, think of가 입에 착착 붙죠. Think of living. 됐습니까? 오케이, 기태도 틀렸군요. 기태도 왜 틀렸니? 어, 대답해. 알았어? 다음 시간에. 3, 3번. 3, 4번입니다. 문장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을 할 만한 말. Is Anna going out for dinner? 뭐, 여기 Anna는 뭐 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외출할 계획입니까? 이랬죠. Is Anna going out for dinner? 뭐, 좀 뭐 외출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이거하고 뭐, I'd love to. 나는 엄청, I'd love to know. 난 엄청 알고 싶다죠. 나는 엄청나게 알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뭘까요? 답은 weather죠, weather. 그렇죠? So, whether Anna is going out for dinner. 그래서 I'd love to know. 뭐, I want to know 하고 같은 거죠. 나는 알고 싶다. 그 다음에 Anna가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외출할
륜중인지 아닌지라는 것, 그러니까 whether는 if로 바꿀 수 있는 조건절이, 조건절이나 가정법이 아니라 무슨 절이라 했더라? 명사절이라 했죠.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 뜻이라 했죠. 에나가 자정복으로 외출하는 중인지 아닌지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있는 직접 의문문에 뭐가 없다? 의문사가 없죠.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 만들 때는 이와 같이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 뜻의 whether나 또는 if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되겠다. 오케이. 3번 틀린 친구. 오케이. 왜? 그래서 뭘 골랐는데? 한 번을 골랐다. 왜? 오케이. 예를 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어디로 전형목으로 나가는지 알고 싶다 이건데, 여기에 어디로 가는 중이니 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없던 걸 왜 가져옵니까?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은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는 뜻의 whether나 if가 연결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오케이. 기태씨도 틀리셨군요. 다음 4번. Build a strong house or a storm will blow it down. 그래서 뭐 강한 튼튼한 집을 건설하래죠. Build a strong house 해라. Or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a storm will blow it down. 바람 폭풍이 뭐 할 것이다. 그것을 날려서 부숴버릴 것이다. Blow down 하면 뭐 불어서 부서뜨리는 거 blow down이라고 하죠. 폭풍이 그것을 불어서 파괴시킬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뜻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만약 네가 튼튼한 집을 빌드하지 않는다면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앞만 봐도 낫이 없으니까 여기 들어갈 만한 뭐밖에 없어요? unless밖에 없죠. unless you build a strong house. 네가 strong house를 빌드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을 if로 똑같은 의미 하고 싶은 뭐예요? 명인. 그렇죠. If you don't build a strong house하고 같죠. If you don't build a strong house, if you don't build a strong house하고 unless you build a strong house하고 같죠. A strong will blow it down. Unless. 답은 틀리신 분 있습니까? 오케이. 밑에는 틀렸네요. 왜 틀렸는지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그다음 계속했어. 5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은, 그래서 I wonder why he moved to London이죠. I wonder why he moved to London. 그래서 지훈아 이거 뭔 뜻이야? 나는 그가 유럽으로 왜 이동했는지. 난 그가 왜 유럽으로 이사를 갔는지 궁금해 이 말이죠. 그럼 얘는 뭐 더하기 뭐야? I wonder 더하기. 그렇죠. Why did he move to Europe? 합치다 보니까 wonder는 뭐 TBGSI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id가 이렇게 move 안으로 들어와서 did는 사라지고 move가 moved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간접의 부분이, 아니 직접의 부분이 간접의 부분으로 바꾸는 거, 바뀌는 것이다. 오케이. 이거 틀리시고. 오케이. 기체만 틀렸네. 그러면 읽으시기. 왜 틀렸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거야. 뭐 명령문 플러스 엔드네요. 네 자신을 믿어라. Believe in yourself. 그렇게 한다면 and you can succeed in life. 안 되겠죠. Okay, believe in yourself and you can succeed in life. If you believe in yourself, you can succeed in life. If 쓰면 if you believe in yourself. 그 다음 이거 절대 쓰지 말라 그랬어. and 쓰면 안 된다 했죠. If you believe in yourself, you can succeed in life.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틀린 친구는 없죠? 있나요 혹시? 아무도 없군요. 7번. 다음 간접 의문문을 직접 의문문으로 바르게 바꾼 것은, 그래서 how much라고 do you는 think 하니 이랬네요. 그렇죠. how much라고 do you는 think 하니 누가 뭐 한다고 the room cost 한다고. 그래서 수민 이 문장의 뜻은 너무
그렇죠. 너는 그 방의 비용이 하우나 머치하게 얼마나 많이 코스트한다고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니? 너 그 방값 얼마라고 생각해? 이 말이죠. 그 방 코스트했듯이 비용이 들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 방의 비용이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직접 물으면 더 룸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것은 비용이 얼마니? How much does it cost? 해야지 되겠죠. How much does it cost? 그래서 how much does it cost는 how much does it cost? 그거 얼마예요? 라고 묻는 5번이 되는 거죠. How much 뒤에 생길 때마다 how much money 말이죠. How much money does it cost? Does the room cost? 그 방값 얼마입니까? 라고 직접 묻는 거는 How much does it cost?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할 때 봤던 겁니까? 이거 뭐 풀이 할 때 개념 완성 문제 할 때 이거 풀어 봤던 거죠 이거? 그쵸? 뭐 이거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되겠니? 너는 그 방이 얼마의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말을 직접 물으면 방값 얼마입니까? 이 말이니까 How much does it cost? 예, 그래서 7번 틀린 친구 왜 틀렸나요? 더들을 못 봤다. 그래 몇 번을 골랐나요? 4번을 골랐다. How much does it cost? 안만 봐도 이거 직접 의문문처럼, 아니 간접 의문문처럼 보이는데요. 없나요? 너는 다 맞았고? 오케이, 기태 너도 틀렸네. 너는 3번을 골랐는데요. Do you think how much는 도대체 뭐야? 오케이, 그래서 왜 이걸 골랐는지 나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8번. 다음 대화의 관로 안에 주어진 말의 알맞은 형태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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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어요. 그랬더니 In fact, I'm not sure. 사실 나는 확실히 몰라 이러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철형 뭐라고 물었을 것 같아 우리말로? 너는 아니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를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를지 너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를지 아니. 그러니까 뭐 일단 우리가 뭐 의문사를 앞으로 보낼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얼마나 머무를 것이니까 이 문장은 너는 아니 직접 묻는 건 뭐고 Do you know? 뭐 그는 얼마나 머물 거니? 라고 직접 물은 아 머물렀었니네요. 가만 보니까 됐습니까? 머무를 것인지가 아니고 머물렀었는지 머물렀었는지 그럼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그는 과거에 머물렀었니? Did he stay? 어디에는 없네요.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었니? 그러니까 Do you know 더하기 How long did he stay를 합치면 Do you know가 있고 여기 TVGSI 통과했죠? 아무것도 앞으로 보낼 필요 없으니까 Do you know how long he stayed 하면 되겠네요. Do you know how long he stayed?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8번 틀린 친구 왜요? TVGSI를 안 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고른다면 당연히 몇 번이겠다? 2번을 골랐나요? 좋습니다. 여기에 TVGSI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너랑 똑같은 짓 한 친구 있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그러니까 기태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뭐 지금 여러분들이 의문사를 앞으로 빼야 될 경우하고 안 빼야 될 경우를 지금 정확하게 숙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No 동사는 TVGSI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Think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Believe도 아니고요. Suppose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Guess도 아니고요. 또 뭐도 아닙니까? 그렇죠. Imagine도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how long을 앞으로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다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방금 했던 거 그거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T B G S I 그래서 1번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9번에서 여기에 no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다? Do you know Who we should support가 되는 거죠. 만약에 no 동사를 넣는다면 Do you know who we should support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뭐하고 뭐하고 합친 겁니까? 여기 만약에 뭐, 여기에 뭐, 이미지니 좋았다 치자. 그러면, 누구라고 너는 뭐하니? 상상 아니,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지해야 되는 거, 이거죠. 우리가 누구를 지지해야만 한다고 상상하니? 라는 뜻이 된 거죠. Who do you imagine we should support? 이 뜻은, 너는 우리가 누구를 지지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니?니까 이거는 do you imagine 더하기 직접 물으면 우리가 누구를 지지해야만 합니까? Who should we support를 합치는 거죠. 맞습니까? Who should we support가 do you imagine 하고 합치다 보니까 얘가 일로 들어가죠. 그럼 who는 여기 있으려고 그랬는데 imagine이란 녀석 때문에 imagine 앞으로 와서 who do you imagine we should we support가 아니고 we should support가 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9번 틀린 친구 아무도 없고 그 다음 10번 다음 밑줄 쓴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Could you tell me what time does the last train leaves on Saturday night? 이러거든요. 그래서 명이나 몇 번이 틀렸어? 틀렸어.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 그럼 3번, 뭐, 어떻게 고쳐줘야 돼, 그러면? 모르겠다. 어떻게 고쳐? 아, 4번이 틀렸다? 틀린 부분 4번이다? 모르겠다. 오케이, 지훈. 몇 번이 틀렸죠? 3번이요. 3번이 틀렸어? 그럼 이 문장 어떻게 고쳐야 돼? What time? 잘 모르겠어. 설령아 어떻게 해주면 되냐? 너들을 뺀다? 헤이, 이 문장이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야? Could you tell me what time, 이렇게 도지를 빼면 되죠. Could you tell me what time the last rain leaves on Saturday night? 이는 뭔 뜻이야? 단문 해석. 그렇죠. 언제마다? 토요일 밤마다, 됐습니까?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ould you tell me?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니? What time the last train leaves? 몇 시에 마지막 기차가 출발하는지? 언제마다? 토요일 밤마다. 예. 왜, 손에 뭐, 났어? 괜찮겠어? 병원 한번 가볼까? 괜찮겠어? 안 가봐도 돼? 알겠습니다. 너는 토요일 밤마다 막차 마지막 기차가 막차라고 하면 되겠죠. 막차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몇 시에 그것은 떠나니?라고 직접 물으면 몇 시에 What time? 그것은 떠나니? Does it leave?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What time? 지금 문제 출제상 Does it leaves라고 지금 해놨죠. Does it leaves. Does가 leave 안으로 들어가서 leaves로 바뀐 거 Does는 사라져야 되는데 뭐 무슨 의문문이 무슨 의문문 되면서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되면서 Does가 leave 안에 들어가서 leave의 형태가 Does it leave였던 녀석이 it leaves 돼야 되는데 Does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틀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10번 틀린 친구. 아까 왜 틀렸습니까? 어? 잘못 골랐다. 그냥 틀렸어. 왜 틀렸냐?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방금 내가 문제 풀이를 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안 틀리는 거지, 그치?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전번에도 이 문제 풀이할 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다음, be honest. People will trust you. Be honest의 뜻은 정직해라. People will trust의 뜻은 사람들은 너를 신뢰할 것이다. 그럼 여기 들어올 만한 그렇지 않는다면이야, 그러면이야.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이죠. 정직해지십시오. Be honest and 그러면 people will trust you. 사람들이 널 믿을 거야. Close the window. 창문 닫으라고 했죠. You will catch a cold의 뜻은 그렇죠. 창문 닫아라. 그럼 여기 들어갈 만한 당연히 뭐? or죠. 그렇지 않는다면이죠. 창문 닫아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는 감기에 걸릴 거야.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오케이. 11번 틀린 친구? 없죠? 오케이. 그냥 가겠어. 여러분들이 명령문 엔드나 명령문 오는 뭐 상대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즘 간접문이 문제죠? 다음 밑줄진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이러고 있네요. Could you tell me if she should join? 의 뜻은 뭐예요, 지훈아?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ould you tell me?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니? 그녀가 그녀가 참가해야만 아, 하는지 아닌지를 말해요.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녀 should join이니까 뭐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녀가 참가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if 바꿔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뭐다 뭐 whether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더하기 뭐다? Could you tell me 더하기 should she join? 그렇죠? 직접 물은 거죠. 그녀가 참가해야만 하니?라고 직접 물은 should she join인데 뭐가 없어요? 의문사가 없죠. 그러니까 should가 원래 자리에 찾아 들어가면서 의문사 없는 자리엔 뭐로 채워놓는다? if나 whether로 채워놓죠. join 뒤에 생략된 말이 뭐죠? 명이나 join 뒤에 생략된 말이 뭐죠? 아, which이다. 지훈아 뭐가 생겼는지? in이다. 뭐가 생겼는지? 지훈이? 그렇죠. or not이 생겼겠죠. 안 가르쳐 줬나요, 혹시 이거? 선생님 깜빡하고 빠트렸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아, 참, 이거 틀린 사람 친구는 없겠죠, 근데. 아! 이번 골랐어. y를 또 골랐네. 왜 Y를 골랐을까? 이거 뭐지? 궁금하네.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다음 중 의미가 같은 문장을 모두 고르면 If you study harder,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오케이. 일단 뭐 이거 무슨 뜻이지 명이나? If you study harder,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배우는 것을. 뭐 문장의 뜻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If you don't study harder or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이러고 있죠. 자, 이거는 의미가 틀린 게 아니죠. 이번은.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훈아 이 문장 옳게 좀 고쳐줘 봐. 일단 문법적으로 의미는 일단 의미는 둘째치고 문법적으로 좀 옳게 고쳐줘 봐. If you don't study you won't understand that. 그렇죠. 네 말은 결국 오케이 명인아 그래서 얘를 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하면 된다? Don't를 뺀다. 그렇죠. 어디 요거? 아 요거? 그렇죠? If you study harder or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명인이가 수업 시간에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or를 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뭘 하면서 여기 or를 빼야 된다 그랬더라? 접속사가 if도 접속사고 or도 접속사죠. 문장 두 개를 붙이는데 접속사는 몇 군데 사용해야 된다고? 한 군데만 써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랑 내가 연결해서 설명했던 게 이거 설명이죠. Because it was cold, so I caught
called. 뭐 했기 때문에? 추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 했다? 감기에 걸렸다. 이거 바르게 고쳐줘, 명인. 이 문장. Because it was cold, so I caught a cold. 추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기에 걸렸어요. So를 빼든지, 아니면 So를 놔두고 Because를 빼든지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자네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누가 뭘 모르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Unless you study hard. 그러니까 만약 일단 내용은 오어를 빼야 되니까 문법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은. 1번은 내용이 이상해서 답이 좀안될것 같은 느낌이 확 들고요. 그럼 unless you study harder,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만약 네가 unless는 하지 않는다면이니까 만약 네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네가 what you learn, 네가 배우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얘가 답이 될 수, 내용도 괜찮고 문법적으로도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unless라는 접속사 한 번만 썼고 or, 뭐 and나 or 여기 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내용도 만약 네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네가 배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용도 괜찮으니까 얘가 일단 정답 후보로 보이고요. Unless you don't study harder or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자, 이 4번 문장은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했죠. 그렇죠? Unless 썼다가 뒤에 or도 쓰고 unless 썼는데 not도 들어가 있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다 하고 있죠. 절대로 답이 될수 없는 거죠, 이거. 4번도 혹시 고른 사람이 있다면 난 답만 맞을 줄 아세요. 나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다 했습니다. 그다음 study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해라. or 그렇지 않는다면 you wo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what you learn, 네가 배우는 것을. 이거 답은 3번과 5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번 틀린 분? 왜 틀렸나요? 3번을 골랐는데 2번과 3번을 골랐다. 저 왜 이런 일이야? 그냥 저거 이번에 올도 안 보고 그냥 if not unless 해도 다 아, 막 수학 공식 풀었죠? 수학 문제 풀고 계셨네요. 그냥 뒤에가 안 보고 앞에 보면 네가 틀리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내가 물어보면 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럽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영어는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라고. 언어를 전달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꼭 보라고 제발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너는 문법적 규칙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문법적 규칙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집착하면 또 모르겠는데 요만큼씩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모르는 건 아닌데, 요만큼씩 모르는 상태에서 문법적 규칙에만 집착을 하니까, 자꾸 틀린 거를 모르잖아. 어? 명인이는, 뭐뭐 골랐어요? 1, 1, 3, 5를 골랐다. 4는 다행히 안 골랐네. 1번을 왜 골랐나요? 해석을 잘 보였다. 아, 또 뭐, 이, 낫이 윌로 보였고, 막 이런 거야? 뻔해. 너니 틀리는 거 가만 보면 너 너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맨날 대답하고 하는지 알아?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 본 거. 그럼 잘못 안 보도록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할 건데?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잘 봐야 된다. 아, 너무 뭔가 근본적인 좀더그네 자신을 아마 자네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돼갖고 한번 너를 한번 바라봐봐. 객관적으로 내가 왜 틀릴까? 그걸 할수 있으면 성적은 확 올라갈 겁니다. 그걸 보고 메타인지라고, 메타인지. 인지하는 거, 너머의 세계를 인지하는 거. 그리고 그거, 메타인지에서 내가 많이 얘기한 거 있는, 뭐,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가끔씩 메타인지가 돼야 된다면서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걸 보고 메타인지. 그러니까 월쭉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가정법이면 가정법, 관점이면 관점이면 다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때 메타인지가 되는 친구들은 복습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 왜?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는 부분은 넘어가고 모르는 부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복습을 할수 있어. 아, 자기가 수업하면서 필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선생님 설명 막 들으면서 아, 나 이해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뭔가 좀더더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듣다가 선생님한테 듣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물어보겠죠. 이건 뭡니까? 하나씩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내가 좀 이따 복습을 해야 되는데, 암만 생각해도 내가 잠깐, 조금 이따 미래에 복습하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는 거야. 복습하면서 내가 이걸 복습할 건데, 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건 내가 뭘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걸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지식으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수 없으면 손 들고 물어보는 거고, 선생님 이해가 안 되면 좀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선생님 설명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어 놓겠죠? 메타인지가 안 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1과가 뭐예요? 집합이죠. 그래서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 그러니까 조만간 짧은 시기 고3인데 집합 보고 있어. 고3인데. 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 되면 맨날 이런 거에 반복이야. 아, 이제부터 마음먹었어. 결심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러면서 수학 탁 꺼냅니다. 어디부터 봐? 집합부터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약간씩 뭐 지치고 힘드니까 좀, 뭐, 좀 나태해지겠죠. 그러다가 뭐 시험 쳤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안 되겠어. 다시 결심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수학 꺼냅니다. 어디부터 봐? 집합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이 향상될 리가 있어.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어디를 좀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오케이, 14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은 I need to buy. 난꼭 사야만 된다고 그러겠죠? Some ink for the printer. 프린터기에 사용할 잉크를 좀 사용한대. Sorry, but I don't know. 미안하지만, 유감스럽지만 그러나 난뭘 모르죠. 뭘 모르냐 하면 어디에서 네가 살수 있는지를 모른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네가 살수 있는지는 where you can buy이시겠죠. 어디에 살수 있는지. 직접 뭐너 어디서 살수 있겠니? 직접 물으면 where can you buy it? 이라고 물었겠죠. 오케이, 13번 오답. 오케이, 왜? 몇번 골랐나요? 일단 5번 골랐다. 오케이. 이유가 서밍크가 그 왓에 대한 대답인 줄 알았어요. 서밍크가. 자, 5번이 절대로 답이 될수 없는 건 문법적 이유입니다. 왜? 얘하고 다 뭐야? 목적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답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뭐 나는 뭐 잉크를 좀 사야 되는데, 근데 일단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잉크를 꼭 사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모르겠어.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잉크 사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사야 될지. 그 다음에 3번은 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내용적으로 틀렸다기보다는 문법적으로 틀렸죠. Why you should buy it이면 뭐 정답이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틀렸죠. 그 다음에 How can you buy it? 또 마찬가지. How can you buy? 직접 묻고 있네요. 또 문법적으로 틀렸죠, 이번에. How you can buy it? 만약에 이게 How you can buy it이었으면 정답이 확실하게 될수 있죠.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다는 답이 될수 있죠. 문법적으로 틀렸고요. 내용적으로 틀렸습니다. 내용적으로. 1번은 whether you buy it은 뭔 뜻입니까? whether you buy it은 뭔 뜻이에요? 갈등됐네. whether you buy it의 뜻은? 그가 그걸 사는지 아닌지. 그렇죠. 사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습니까? 내용적으로 틀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인강 올려놓고 꼭 보고 학습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15번.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을 묻고 있네요. I'd like to know how much is this? 그래서 표정아 이거 바르게 발라 틀려. 맞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럼 답은 1번. 누가? 왜? 틀렸어? 아,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I'd like to know how much it is 해야 된다. I wonder where does he come from? 오케이, 명인아 이거 맞아 틀려? 뭐야 너뭘 뭐야? 그럼 바람이 고치면 어떻게 돼? I wonder where he comes from 해야 된다. 그 다음에 please tell me who stole the wallet. 맞아 틀려? 맞는 문장이고. Can you remember where is Bob's house? Okay. 명인아 맞아 틀려? 어떻게 고쳐? Can you remember where?
is house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버 would you mind telling me you are married? 맞아 틀려. 일단 틀렸어. 어, 그럼 어떻게 고칠래? 'Would you mind telling me if you are married?'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Okay. 이렇게 다 하면 되겠죠? I'd like to know how much it is. I'd like to know how much it is. 나는 알고 싶다. 그것이 얼마인지. 직접 물으면 How much is it? 이었죠. How much is it을 it is로 고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I wonder. 난 궁금하다. 그가 어디 출신인지. Where does he come from? 이었는데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he comes from?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나한테 말해달라네요. Please tell me who stole his wallet. 누가 그의 지갑을 훔쳤는지. 뭐 이거 의문사가 주어니까 어순이 안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인아 Bob's house. 뭔 뜻이지? 밥의 집이지, 그치? 그렇죠? 밥스 하우스,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안만, 밥스 하우스가 it인데, 너는 밥스 하우스를 이별시켜놨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can you remember where is Bob's house를 어떻게 고쳐야 되죠? Can you remember? 그렇죠? Where is it을 where it is 만들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헤이, 왜 밥스만 앞으로 보냅니까? 밥스만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밥스 하우스를 다 넣어야죠. 네? Can you remember where Bob's house is? 너는 밥의 집이 어딘지 기억난 기억할 수 있는지요. Would you mind telling me? 넌 나한테 말해주기 싫니네요. 넌 나한테 말해주기 싫니? 뭘 말해주기 싫니? 네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니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나한테 말해주기 싫으니 이런 얘기죠. 오케이 15번 오답 다 맞았나요? 오케이 계속해서 기태 틀렸으니까 기태 왜 틀렸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나 어법상 옳은 것이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What do you think the answer is? 네요. 오케이 명인아 이거 맞아 틀려? 맞다. What do you think did she buy? 초룡아 맞아 틀려? 틀렸어? 그럼 바로 고쳐야지. 어떻게 고칠래? What do you think she bought다.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do you think has happened? 수민아 맞아 틀려? 맞다? 그 다음 What do you think the word mean? 오케이 그래서 여기랑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어떻게 고칠래? 아, mean 하고 the world의 위치를 바꾼다. mean과 the world의 위치를 바꾼다. What do you think mean the world? 이렇게 한다. 네, 계속해서, 촬영. What do you think she looks like? 맞아, 틀려? 맞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민. What do you think are you doing here? 맞아, 틀려? 틀려? 어떻게 고칠래? 아, are you를 뭐로 바꾼다? you are로 바꾼다. what do you think you are doing here? 됐나요? 그렇다면 답은 A하고 C하고 E네요. A, C, E. 답은 4번이네요. 그럼 고쳤는 것들이 다 맞는지 보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did she buy는 당연히 what do you think she bought? 너는 그녀가 무엇을 샀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what did she buy? What did she buy의 형태로 있던 것이 Do you think 더하기 너는 생각하니 이란 말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what은 앞으로 보내고 think란 동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did가 buy 속으로 들어와서 she bought 이렇게 what do you think she bought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 이 지금 잘못 고쳤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굉장히 얘기하고 싶은 말이 뭔것 같아. 단문에서. 그렇죠. 단문에서 잘 되네요. 너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뭐하니 생각하니?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잘못 고쳤는데요. 이거 바르게 고치면 초령 What do you think the word mean은 틀린 문장인데요. 어떻게 바르게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What do you think the word means?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되죠? Do you think 더하기? 그렇지. 아 맞네요. 그렇죠. What does it mean이었죠. 그거 무슨 뜻이냐고 직접 물으면 뭐였는데 What does it mean이죠. What does it mean이 뭐가 된다? What it means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S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 이해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얘도 뭐 F 같은 경우에도 뭐하고 뭐하고 합쳤냐면 Do you think 더하기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는 What you are doing here니까 What은 앞으로 보내고 You are doing here Are you doing it? You are doing 해야지 묻지 않는 느낌이 드는 간접 의문문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7번 다음 대화에 아 참 16번 틀린 친구 없나요? 오 밑에도 맞았어. 다음 17번 다음 대화에 미쳐진 부분은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래서 수민 몇 번이 틀렸어? 2번이 틀렸어? 뭐라고 고쳐야 돼? 둘로 없앤다. Can you guess I like the mo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안 되죠. 아 되네요. 미안해요. 앞에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이걸 못 봤습니다. 자 그렇죠. 둘을 없애야 되면 딱 되네요. There are so many books in here. 여기에는 책이 엄청 많대죠. 그랬더니 어 맞네. 맞아. 상대방 말에 예 동의하고요. What genre of books can you guess I like the most? What genre of books can you guess I like the most? 예, 초령 What genre of books can you guess I like the most는 뭐 뜻이죠? 그렇죠. 추측해 볼 수 있겠니 말이죠. What genre of books를 어떤 종류의 책을 Do I like the most 였는데 I like the most 내가 제일 좋아하는지 너는 guess해 볼 수 있겠니 추측해 볼 수 있겠니 내가 어떤 종류의 책 제일 좋아하는지 맞춰볼 수 있겠니 둘이 썸 타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때 A가 I remember that you told me what it is before It's romance, is it? 이죠. 나는 기억난대죠. 네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뭘 좋아한다고 말했냐면 What it is before 그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이죠. 이 부분 What it is before가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문법의 무슨 의문문 된 부분인가 이 부분이 간접 의문문이 된 부분이죠. 네, 이거 직접 물으면 What is it before죠. What is it before 였는데 What is it이 What it is가 되고 있네요. I remember you told me What it is before 그것이 전에 무엇이었는지 나한테 말해준 게 기억나.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잖아? 로맨스잖아. 아니니? 뭐 부가의 부분이죠 이거. That's right. 맞아.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뭐야? 로맨스야. So 그러니까 I don't need to explain which section we will head for. 오케이. 그래서 아까 누가 했더라? 수민이가 했지. 수민, I don't need to explain which section we will need head for가 뭔 뜻이죠? 아, I don't need to explain which section we will have for 가 뭔 뜻일 것 같아요. 섹션은 섹션이지 뭐. 섹션은 섹션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구획 어떤 구역 섹션 그렇죠.
나는 뭐할 필요 없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I don't need to explain. 뭐를 설명할 필요가 없대요. 어느 구역으로 우리가 향해야만 할지, 향하게 될지,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지 나는 뭐할 필요가 없다? 설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당연히 뭐가 있는 섹션으로 간단 말이야? 로맨스가 있는 섹션으로 가야 되니까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명인, I don't need to explain which section we will head for를 뭐하고 합쳐진 거지? I don't need to explain. 더하기? 위치 섹션 will we head for 합친 거죠. 어느 섹션으로 위치 섹션 우리가 갈 것이니 will we head for 됐습니까? will we가 we will head가 된 거. will we head가 we will head로 바뀌는 게 간접 의문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17번 오답 없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뭐 이거 맨날 나 소설형 문제니까 이제 좀 쉬워집니다. 예, 얼마인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Could you tell me how much it is?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거 is 말고 다른 거 쓰고 싶은데 시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오, Could you tell me how much it costs? 하고 내용 같죠?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지 말해주세요. Sure, it's $20. It costs $20. 다음 계속해서 돈 낭비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는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후회하다가 보이죠? 그렇죠? 후회하다가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돈 낭비하지 마라. Don't waste money. 그렇지 않는다면 or 너는 후회하게 될 거야. You will regret it someday. 되겠죠? You will regret it someday. 그러면 18번 오답은 없는 것 같았고요. 여러분들 19번 오답 있나요? 없죠? 오케이. 그다음에 20번 뭐 칼질학이네요. 누구는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계속 얘기하지만 간접 의문문절은 그냥 한 가지 뭐에 대한 what에 대한 무슨 절이다 명사절입니다. 이런 간접 의문문절은 명사절이라는 거, 넌 생각하니? 그러면 일단 바로 만들기 전에요. 너는 생각하니는 do you think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그 케이크 만들었니? Who made the 케이크죠. 누가 만들었니? Who made the cake? 그럼 이거 둘이 합치면 원래는 이 think만 아니고 뭐 do you know였으면 do you know who made the cake 하면 될걸 think라서 who do you think made the cake가 되는 그거죠. 뭔가 오답 쪽.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1번 다음 글에 미추신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치세요. Hello everyone, I'm a robot on Mars. NASA scientists sent me to explore Mars in 2003. Do you know why sent they me to Mars and not to a different planet이 아니고 why 그들이 왜 보냈는지라는 것 why they sent me죠. Why they sent me? Why they sent me to Mars and not to a different planet? It is because Mars is similar to Earth. 아, 네, similar to는 L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으니까 좀 일단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죠? similar to는 L로 시작하는 한 단어 그걸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explorer가 뭐예요? explore, explorer 뭐하다, explorer 뭐하다, 탐험하다 이런 뜻이죠. 탐험하다, 탐색하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탐험자죠. 그다음에 일단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글을 읽었으니까 이 글을 쓴 녀석은 뭐예요? 로봇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는 일은 뭐예요? 탐험이죠, 그렇죠? 어디 탐험하는 거래요? 화성을 탐험하는 거죠? 누가 만들었대요?
그렇죠. 나사 과학자들이 만들었죠. 어디를 탐사하고 있습니까? 화성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가 아니라 다른 행성이 아니라 굳이 화성에 온 이유가 나오죠. 그렇죠. 왜 화성에 왔대요? 그렇죠. 화성이 지구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왔대죠. 그렇죠. 그래서 similar to는 뭐하고 같다? 그렇죠. like 하고 같죠. Mars is like Earth. 아? 그래서 너는 do you know 이거 잠깐 보면 주절은 do you know죠. 그 다음에 그들이 왜 보냈니라고 직접 물으면 왜? why 그들이 보냈습니까? did they send 나머지는 그대로 쭉 가면 되겠죠. why did they send me to Mars? why did they send me to Mars가 직접 묻는 문장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do you know랑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did가 send 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지고 얘는 sent가 돼야 되겠죠. why they sent가 돼야 되겠죠. do you know why they sent me to Mars and not to a different planet? 왜 다른 행성이 아니라 굳이 화성으로 보냈는지 알고 있니? 그다음 22, 23. 일단 A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쓰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난 궁금해 하고 직접 묻는 말이 나오는 거. I wonder 하고 이 뒷부분을 합치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B에서는 뭐 서둘러라 안 그러면 이네요. 서둘러라 안 그러면 너는 뭐그 멋진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게 될 거야 이러고 있죠. 그러면 만약 뭐 한다면 할까요? 만약 뭐 한다면, 만약 네가 뭐 한다면. 마영 니가 서두른다면 할 거야? 마영 니가 서두른다면 너는 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만약 니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 멋진 기회를 놓칠 거야.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I wonder. 그래서 촬영 일단 A 문제 풀어보자. 이거 두개 직접 의문문을 바꾸면 I wonder. 리오데자네이로. I wonder if you would like to 해야 되겠죠. I wonder if you would like to spend 6 days in the beautiful city of Rio de Janeiro. On the first 2 days, you can tour Rio and relax on the Copacabana beach. 유명한 해변이죠. On day 3, you will fly from Rio to the Rio Negro in the north. You can see parrots, dolphins, and many other beautiful animals. On days 4 and 5, you will travel into the Amazon and learn about plant and animal life. We return to Rio on day 6. The cost is $2,200 per person. Hurry up or you miss the beautiful chance. 이거 그럼 바로 해볼까요?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unless 할까요? Unless you hurry up. Unless you hurry up or는 빼버리고, You will miss the beautiful chance. Unless you hurry up, you will miss the beautiful chance. Unless you hurry up, you will miss the beautiful chan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그뭐이 글의 종류가 뭐예요? 소개하는 글이다. 뭐? 그렇죠. 이 글의 종류는 뭐예요? Add for Advertisement죠. 여기서 Advertisement죠. 이런 글의 종류보다 Advertisement죠. Advertisement가 뭐예요? 광고죠. Advertisement 정도의 단어 이제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저 여러분들께서 뭐 하고 싶은지 아닌지라는 거, 보내고 싶은지 아닌지라 는 것, 여기 직접 물을 때 의문사 없으니까 인지 아닌지라는 것 if 또는 whether 등을 써야 되겠죠. if나 whether를 써서 I wonder whether you would like to spend 6 days 며칠을 6일을 in the beautiful city of Rio de Janeiro 리오데자네이로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6일을 보내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영어로 뭐예요? 스케줄이죠. 스케줄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에 여기까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on the first 2 days니까 며칠을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며칠 기간 며칠 동안이에요. 이틀이죠. 첫 번째 이틀 동안 you can tour Rio. 리오를 투어할 수 있고 그리고 편히 쉴수 있대요. relax 할수 있답니다. 어디에서? on the Copacabana Beach에서 유명한 해변이죠. 해변에서 도시 리오라는 도시를 구경하고 그다음에 해변에서 이틀 동안 쉽니다. On day 3, 세 번째 날, you will fly from Rio to the Rio Negro in the north. 어디에 있는? 북부 지방에 있는 리오 네그로라는 도시 이름이겠죠. 도시 이름이겠죠. 리오에서부터 리오에서 어디로? 리오 네그로라는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거랍니다. 비행기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데 리오 네그로에서 유명하게 보이죠? 리오 네그로는 뭐가 많은 곳이다. 그것도 동물을 볼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you can see parrot, 앵무새죠. 돌고래 그리고 many other beautiful animals. 그래서 리오 네그로에 가서 동물 구경하고요. 근데 on the 4 and 5 on the day on days 4, 네 번째 다섯 번째 날이네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이틀 동안 일정이네. 이틀 일정. You will travel 어디로? Into the Amazon and learn. 너는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여행하게 되고 알게 될 거죠. 뭐에 대해서? 식물과 동물의 생활에 대해서. You will return to Rio on the day 6. 여섯 번째 날 어디로? 리오로 되돌아온대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니죠, 그리. 그렇죠? 그걸 몇 부분은 아니다. 세 부분이죠, 세 부분. 일정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비용이 나오죠. 그렇죠? The cost is 2,000. 여기 per는 뭐로 바꿨을 수 있죠? 네? A로 시작하는 거랑 E로 시작하는 거뭐 이런 게 있죠? 일단 per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인당이죠. per person이 인당이죠. 그럼 뭐로 바꿨을 수 있죠? 어나 every로 바꿨으면 되겠죠, 그쵸? 괜찮아요. 됐습니까? 어가 뭐뭐 당이란 뜻도 있다 했죠, 관사할 때. 2,200 dollars a person, every person, per person, each person 이런 것들로 바꿨을 수 있죠. 뭐뭐마다 인당, every person, each person, a person. Hurry up, 서두르세요. Or you missed a beautiful chance. 이걸 보고 무슨 메소드라고 그랬더라? 줄리엣 메소드죠. 맞습니까? 광고 방식 중에. 그다음 계속해서 미주실 부분이 맞으면 O, 틀리면 X. Don't move and the bees will attack you. 명이나 맞아 틀려? 맞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무슨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죠? 해석해 보세요. 뭐 하래요? 움직이지 마라. 해석하면 그러면 누가 뭐 한대요? 그렇죠.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면 또그별 벌이 너를 뭐할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그렇죠. 안 움직이면 저 벌이 뭐할 거니까 공격할 거니까 움직이지 말고 벌한테 쏘여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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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움직이지 마. 벌이 너를 공격할 거야. 네가 벌한테 쏘여가지고 막. 고생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으니까 뭐 하지 마?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렇습니까? 맞죠, 그쵸? 그렇습니까? 명인이 친구들한테 움직이지 마! 벌이 널 공격할 거니까 움직이지 말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움직이지 마! 그러면 안 움직이면! 움직이지 마! 그러면 안 움직이면 벌이 널뭐할 거야? 공격할 거야. 맞는 문장이죠, 그쵸? 예? 왜 틀렸는데? 맞죠, 그쵸. 움직이지 마. 그러면 벌들이 널 공격할 거니까 움직이지 말고 있으렴. 벌한테 쏘이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되죠, 그쵸? 당연히 틀렸죠, 그쵸? 당연히 뭐예요? 꼬아가지고. 움직이지 말아라.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네가 뭐 한다면, 움직인다면 벌들이 널 공격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신신당부했잖아.
명령문 and 명령문 or에서 내가 신신당부한 게 뭐였어? 어, 제발 좀 뭐 하라고? 해석 좀 하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해석은 했어. 내가 방금 해석했잖아. 너 해석 잘해.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면 벌들이 널 공격할 거다. 오, 나 해석 잘했어. 뭐가 틀린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죠. 어?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단문 해석 능력이라고. 딴 게 그냥 단어가 이 뜻이니까 이 뜻이야. 이게 해석이 아니라고. 어? 그게 말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 게 해석이라고요. 그럼 do you have any idea whose bag it is? 표정 맞아 틀려? 네, 무슨 얘기 하는데? 알고 있니? 이런 거겠죠. 너는 이 가방이 누구 것인지 알고 있니? 말이죠. 그니까, okay. Do you have any idea? Do you know? 하고가 똑같다 그랬죠. Do you know whose bag is it? Whose bag is it? 였던 녀석은 whose bag it is?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직접 물으면, 그거 누구 가방이야? 직접 물으면 whose bag is it?죠. 근데 whose bag is it? Whose bag it is?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초령. 맞아, 틀려. 아, 초령이 말고, 참. 수민아,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어? 어? 틀렸죠, 그치? 어, 그럼 어떻게 고칠래? What do you think you will do next week? 어떻게 고칠까? 크, 명인이 막 탁, 머리 탁 쳐맞고 막 고치려고, 그치? 그래서, 어, 명인아, 너 어떻게 고칠래? Where? 그러면 무슨 얘기 하는 게 되지? Where do you think you will do next week?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지? 어. 방향은 잘 잡았죠. 방향은 잘 잡았는데. 수민이가 이제 눈치가 싹, 이제 뭐로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제. 어떻게 보실래, 수민아? 그렇죠, what이죠, what. 어, 네가 다 가르쳐줬어, 네가. 어?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은 분명히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 맞은 친구한테 들어볼까요? 어? 철영, 왜 틀렸다고 어떻게 알게 됐어요? 나눠봤다? 어. 어떻게, 이렇게 나눴겠네? 어, 그게 다야? 나눠? 아, 이 두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눠봤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쵸? 그러면 그 두 문장으로 나눴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는 문법적으로 틀린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쵸? 분명히 아, think야. 어, why 앞에 잘 나와야 있네. 그 다음에 you will do야. 어, will you do가 뭐 돼 있으니까 you will do 돼 있으니까 지금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 보이죠. think 동사 사용됐으니까 의문사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will you do를 뭐 만들었으니까 you will do 만들었으니까 틀린 게 없어 보이죠. 근데 문제는 얘가 뭐가 틀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죠, 해석이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why를 넣으면 왜 할 거라고 생각하니 다음 주에 뭐를. do가 무슨 동사인데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죠.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동사죠.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 바꿔야 되겠다? what으로 바꿔야 되겠죠, what으로. What do you think you will do next week?의 뜻은 네가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why가 아니고 what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가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만만하기도 하지만 만만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하기 때문에 문법적인 면만 너무 봐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단문 해석 능력이라든지 뭐 단문을 넘어서 장문 해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길러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엔 의미 때문에 틀린 문제죠. Run away right now or you'll be caught by the bear.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야 이거? 당장 지금 당장 뭐 하래요? Right now 지금 당장이죠. 지금 당장 뭐 하래요? 그래서 도망가래죠. Or 그렇지 않는다면 you will be caught. 너는 뭐할 거래요? 너는 잡힐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곰에 의해서. 자, 이거는 조만간 배우게 되겠죠, 이거. 그렇죠. Will be caught. Will be caught. 이 문법 제목이 뭐였더라? 그렇죠.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그러니까 그럼 수동태니까 당연히 뭐로 바꿀 수도 알아야 돼, 이거. 능동태도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고 있죠. 이거 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고 능동태로 바꾸고 있는 거죠. 다 바꿨죠? 내가 여기 세명 중에서 누구한테 능동태로 바꾸라고 시킬 거 같니? 그치? 근데 왜 준비를 안 하고, 뭐, 놀고 계십니까? 긴장돼서? 하고 있지? 준비되면 얘기해. 뭐, 이 부분은 능동태로 바꾸라는 얘기 아니고, 얘만 능동태로 바꾸면 되겠죠? 그쵸? 됐어? 오케이. 준비된 거 같아. 가보자.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The bear. 까먹었다. 내가 처음 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학습 태도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 내가 여기 전번에 이렇게 가르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줬어.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너를 이렇게 봤어. 안 적더라고. 나는 생각했지. 여기는 머리가 좋으니까 이딴 거는 필기 안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구나. 유웨비 컷. 너는 잡힐 것이다죠, 이거. 잡힐 것이 누구에 의해서? 곰에 의해서. 그럼 능동태로 바꾸면 곰이 뭐할 거란 얘기야? 잡을 거래죠, 누구를. 그럼 곰이 잡을 거다, 이거 못 만들어요? 곰이 잡을 것이다가 뭐예요? The bear will catch 누구? You. 에? 알죠? 다음번에 물어보면 지금 알게 된 거. 지금 뭔가,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틀렸는데 이제 알게 된 거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죠? 그쵸? 이걸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죠? 평상시에 필기하는 습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정리됐습니까? 오케이. You will be caught by the bear. 너는 곰에게 잡힐 것이다. 나는 The bear will catch you. 곰이 잡을 거다. 누구를? 너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 you know? 너도 아니. 뭐를 아니? 탐이 이태리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라는 것이니까 If Tom likes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Do you know if Tom likes Italian food or not? 이렇게 생각했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6, 7, 8, 9, 10 남았구나. 일단 6번 명인 이 말고 촬영 어떻게 되죠? 'Who do you think the bag belongs to?'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무슨 뜻이야? 있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빌롱의 뜻이 뭐하다? 속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되는지 준비됐죠? 그렇죠? 직접 의문문으로 바꿀 준비됐죠? 아니, 다들 뭐. 수민아, 그래서 직접 물으면 Do you think 더하기? Who
belong to.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Who does it belong to? 하면 이건 누구예요? Who 대신 쓸수 있는 거 뭐? Whom.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Whom does the bag belong to?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명이다. 그 가방은 내 거다라는 표현. 여기에 대한 대답 뭐 하란 말이야? 미로 하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그 책은 속해 있습니다. 나에게, 아니, 그 가방은 속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면 되잖아. 더 백, 더 백. 더 백. belongs to me.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The bag belongs to me. 그 책은 나에게 속해 있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m does the bag belong to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까? 네가 1학년 때 빠트린 걸 내가 가르쳐 주려다 보니까 너한테 질문 좀 많을 수밖에 없어. 뭐, 좀 알게 됐어?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know who broke the vase겠죠, 뭐. 너 누가 그 꽃병을 깼는지 알고 있니? 그 다음에, Where do you imagine she, okay, spended죠? 그쵸, 답은. 그쵸? Where do you imagine she spended her holiday? 그 다음에, 구분도 많이 틀렸더군요. Eating less and you will lose weigh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 have no idea what His name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 풀이에 뭐 불만 없나요? 8번? 8번 왜? 스펜트야. 왜? 나는 머리털라고 스펜디드를 본 적이 없죠. 그쵸? 그쵸나? 어떻게 스펜디드가 있을 수가 있어? 그치? 왜? 명이나? 다 외웠지? 근데 왜 틀렸어? 그치? 신기하지? 그럼 아는데 틀린다고 막 사람이 말이야, 그치? 뭐 됐나요? 이러면 다 됐나요? 또뭐 있어? 불만 있어? 몇 번? 9번? 왜? 제가 한 개를 당연히 illness죠. 무슨 eatingness야? 어? 뭐야란 얘기야? 명령문 엔드잖아. 명령문 엔드인데, 뭐, 명령문에 ing형 쓰는 게 그게 명령문이니? 어? Eat less, 뭐 해라. 더 적게 먹어라. And, 그러면, you will lose weight. 너는 살이 빠질 것이다. 아무도 내가 틀리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 지적을 안 하십니까? 어? 그냥, 이러고 지나가면 됩니까? 나는 늘 사기친다니까, 수업시간에. 어? 왜? 니들 머리를 좀 쓰라고. 오케이, 그렇고요. 여기서 잠깐만 쉬다가 가정법에 대한 풀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뭐 바르게 고치고 우리말로 뭔 소린지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수민, if it works on we could go on a If it were sunny, we could go on a picnic. 좀 이따 뭔 소리인지 말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but 블라블라 이거 해오라 그랬죠? 그쵸? 맞습니까? 했잖아. 이 이거 아닌가? 아 밑에 거 했구나. 아 밑에 거구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명희 이번 if wallet If I found a wallet in the street, I would take it to the police. 뭔 소린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전용 if He sent all his own vegetables
He wouldn't buy. If Sam grew his own vegetables, he wouldn't grow. He wouldn't buy vegetables.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1번. 명현이 뭔 소리야? 날씨가 맑았었다면, 그렇죠. 우리는 소풍을 갔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맑다면. 자, 그래서 가정법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약속을 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할 거야. 날씨가 언제 맑다면, 지금 맑다면, 우리는 언제 뭐 할 텐데, 뭐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소풍을 갈 수 있을 텐데. 됐습니까? 언제란 말을 계속해서 붙이도록 하겠어요. 만약 지금 날씨가 맑다면 우리는 지금 또는 미래에 소풍을 갈 수 있을 텐데, but, 계속해서 but, 여기, it, but, it won't sunny, we won't go. 그러니까 but it were not weren't sunny. We couldn't go on a picnic. We cannot go. 어, 테크닉. 목소리 하나 노래했고요. But it isn't sunny죠. But it isn't sunny. 그러나 언제 어떻지 않다. 현재 화창하지 않다니까. It isn't sunny죠. 중1 때 배웠던 거죠. But it isn't sunny. We cannot go on a picnic.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f I found a wallet in the street, 뭔 소리예요? 내가 만약 언제? 지금 길에서 지갑을 준다면, 그렇죠. 만약 내가 지금 길에서 지갑을 발견하게 된다면 나는 지금이나 미래에 그것을 경찰 갖다 줄 거다. 그렇죠. 나는 그것을 현재 또는 미래에 경찰서에 갖다 줄 텐 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찰서에 갖다 줄 텐데, 근데 지금 내가 뭐 지갑을 줄 일이 없을 것 같고, 나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만약 쌤이 지금 자신의 채소를 재배한다면 하면 되겠죠. 만약 쌤이 지금 자기 자신의 채소를 재배한다면 그는 그렇죠. 언제 사지 않을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사지 않을 텐데, but if Sam don't, 자, 더 하기 전에 if가 왜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m don't grow는 난 본 적이 없고요. But Sam doesn't grow his own vegetables죠. 동의하십니까? But Sam doesn't grow his own vegetables. He buys. 그렇죠. He buys vegetables. He will buy. 베터버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단문 좀 잡은 것 같고요. 다음 계속해서 촬영. Wouldn't believe what he said. If I were you, I wouldn't believe what he says. 하셨고요. 와서 대한 얘기와 뭐 좀 얘기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주민. Well, she
could get a good mark. If Sora studied the new words, she could get a good grade. 뭐 이런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채점 다 맞았다. 오케이. 다 맞았고요. 오케이. 이 what은 묻는 겁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입니까? 의문사입니까? 관계대명사입니까? 관계대명사죠. 그 말은 얘가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고 그가 말하는 것이란 뜻의 관계대명사였습니다. 네, 위에도 나와있죠. 그가 말하는 것, what he says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준비됐죠? 만약 소라가 언제 공부한다면, 현재 새로운 어회를 공부한다면 그녀는 좋은 성적을 현재 또는 미래에 받을 수 있을 텐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긴 직설법. But 소라 doesn't study. 내가 the new words 쉼표 she will not 보다는 이게 좋겠죠. She can't get.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나 소라는 현재 새로운 어휘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말이죠. But Sora doesn't study the new words. She can't get a good mar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번 여기 가면 되겠네. If Sally If Sally spoke more slowly, I could understand her better. 는 can't understand her better because Sally don't speak more slowly. I can't understand. 말고 더 좀 뜨다. Because Sally doesn't speak more slowly. 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don't have more time, so you won't stay longer in New York. 전용. If you had more time, you could stay longer in New York. 그 다음에 as I'm not a famous actor, I can travel around the world. 는 If I were a famous actor, I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 아, 오케이. 그래서 소룡 채점 다 맞았죠. 오케이. 그래서 if Sally spoke more slowly, 영인 샐리가 만약 언제 뭐 한다면 더 천천히 말을 한다면이죠. 만약 샐리가 지금 더 천천히 말한다면 나는 언제 뭐 할 텐데 그녀가 하는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샐리가 doesn't speak slowly 하기 때문에 I can't understand her better. 나는 현재 그녀의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고 있죠. 예, 여기에 뭐 because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막 얼마든지 뭐 because 올 수도 있고 but 올 수도 있고 뭐 but actually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ou don't have more time. 누가 언제 뭐가 없다. 현재 시간이 더 없대죠. don't have니까 현재 없다고 현재 시제 부정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 you won't stay longer. 너는 미래에 더 오래 머무르지 뭐 않을 것이다. 뉴욕인데요. 만약 너에게 더 많은 시간이 언제 있다면 현재 있다면입니다. 여기 형태는 과거지만 과정법 과거는 현재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 했죠. 만약 현재 실제로는 시간이 있어 없어. 시간이 없죠. 그래서 don't have more time인데 if you had more time, 만약 너에게 현재 시간이 더 있다면 you could stay longer. 너는 머무를 수 있을 텐데 뭐 could나 또는 would를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you would stay. 너는 머무를 텐데 뉴욕에. 그 다음에 as I'm not a famous actor. 여기 as의 뜻은 뭐하고 똑같은 뜻?
Because 같은 뜻이죠. 내가 유명한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죠. 내가 현재 유명한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I can't travel around the world. 나는 세계 여행을 현재 할 수가 없다. If I were a famous actor, 만약 누가 언제 뭐라면 현재 유명한 배우라면 나는 여행할 수 있을 텐데 뭐 could를 써도 되고 would를 써도 비슷한 뜻이겠습니다. I would travel. I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 자, 계속해서 배우법 이용해 상문하기. 그래서 명인 내가 너라면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일 텐데. If I were you, I wouldn't, 그다음 뭐? Accept, accept their invitation. If I were you, I wouldn't accept their invitation. 맞습니까? 단어 한 거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민 그가 그의 엄마를 돕는다면 그는 더 많은 용돈을 받을 텐데 If he helped his mom 쉼표? He would get more pocket monster 미안. 재미없네요. Sorry. 그러니까 if he helped his mom, he would get more pocket money. 오케이. 그래서 채점 1번. 1번 못 들 건데. If I were you, I would accept the invitation. I would accept다? If I were you, I would. 그 내가 계속 물어봤잖아. 네가 한 거 맞냐고. 내가 세 번, 네 번을 읽어줬고요. 선생님 하는 말 잘 안 듣나 봐. 예. I would accept their invitation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 직설법 촬영. 아예 직설법 하긴 내용이 좀 어색하니까 라고 할 수는 있는데 문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내용이 어색하지 않았고요. 예, 직설법. But he doesn't help his mom. He doesn't get more pocket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은 그가 언제 그의 엄마를 돕는다면, 현재 그의 엄마를 돕는다면, 그는 현재 또는 미래에 더 많은 용돈을 받을 텐데, 그러나 그는 현재 안 돕죠. 현재 안 돕으니까 he doesn't help his mom이 되는 거죠. He doesn't help his mom. So he can't get, he will not get, he doesn't get more pocket money. 그럼 계속해서 이번엔 과정법 과거 완료 연달아서 하는 게 낫겠죠. 지금까지 과정법 과거는 현재에 반대되는 거 얘기했고요. 과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번 촬영. If you had drunk one milk, you could have fallen asleep. Okay, 계속해서 명인. If you had done your homework, you would have gotten an A. You would have gotten. You could have fallen. 이런 부분 중요하죠. 뭐 일단 뭐 3단면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수민, if this. Okay. So if Lisa had gotten up earlier, she would have been, yeah, she would not have been late for school. 그래서 명인. If there had been enough snow, the children could have made a snowman. Okay. 그럼 채점은 다 맞았네요. 그래서 1번 촬영 누가 언제 뭐 한다면 네가 과거에 따뜻한 우유를 마셨어. 그렇죠. 네가 과거에 따뜻한 우유를 마셨다면 너는 과거에 잠이 들 수 있었을. 그렇죠. 너는 과거에 잠이 들 수 있었을 텐데 but 수민 but
You didn't drink warm milk, so you couldn't fall asleep. Couldn't가 과거라고 얘기했죠. 어? 명인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나 너는 언제 안 마셨다? 과거에 안 마셨으니까 you didn't drink warm milk. But you didn't drink warm milk. 너는 언제 잠에 들 수 없었다? 과거에 잠이 들 수 없었으니까 you couldn't fall asleep이죠. 됐습니까? Okay, 그렇다면 if you had done your homework. Okay, 그래서 초령 누가 언제 뭐 한다면 그렇죠. 네가 과거에 숙제를 했었다면 너는 뭐 할 텐데? A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죠. 너는 네가 과거에 너의 숙제를 했었다면 너는 과거에 A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would have gotten an A죠. 그러면 이번에는 해볼까요? 여기 if가 왜다가 2번 하고 있는데 2번 하고 있습니다. 2번. 예, 2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석했으니까 이제 직설법 해보라고. But you didn't do your homework. Would got on A. 자, 이 부분 you would got on A 이 부분 일단 문법적으로 틀렸고 내용적으로 틀렸습니다. 자, 이 부분 맞죠? You didn't do your homework. 너는 언제 숙제 안 했다? 과거에 안 했다. didn't do니까 과거 시제 부정문이죠. 그럼 뒷부분에 너는 언제 뭐 할 수 없었다? 과거에 A를 받을 수가 없었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you couldn't get이죠. couldn't get 또는 didn't get. 받을 수 없었다. couldn't get. 이게 낫겠죠. 왜 would 뒤에 왜 got이 옵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인데. You couldn't get. 과거에 받을 수가 없었다니까. You couldn't get an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f there had been enough snow, the children could have made snowmen. 그래서, 맥이나 해석? 만약 언제? 과거에. 그렇죠. 만약 과거에 충분한 눈이 있었다면 누구는? 그 아이들은 그렇죠. 그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촬영? But there wasn't 잠깐만 But there wasn't enough snow. So The children can't snowman. 틀렸죠? can't make가 아니고 뭐예요? couldn't make snowman이죠. 이해되십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원래 알고 있던 대로 된 건가요? 됐습니까? Okay, but there wasn't죠. 과거에 없었다고 얘기하려니까 but there wasn't enough snow. the children couldn't make snowman. 과거에 만들 수 없었다니까 couldn't make snowman이죠. 난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If they had had good seats, they could have enjoyed the play. 그래서 명인아 이게 뭔 뜻이야? 그들이 언제 뭐 한다면? 만약 그들이 언제? 과거에 좋은 좌석을 얻었다면 그들은 언제? 과거에 그 연극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죠. 이거 만약 그들이 had good seats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좋은 좌석을 얻었더라면 그들은 could have enjoyed니까 과거에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언제 뭐 하지 못했단 얘기야. 과거에 즐기지 못했단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도 풀어보세요. They didn't
그들은 didn't have good situation이니까 과거 부정문이죠. 그들은 과거에 좋은 좌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So, 그래서 they didn't enjoy the play도 좋고요. 내용상 didn't도 쓸수 있겠지만, they couldn't가 좀더 낫겠죠. 즐길 수가 없었다. They couldn't enjoy the pl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f she had been rich, she would have bought the house. 만약 그녀가 언제 뭐 한다면, 과거에 부자였었다면, 그녀는 언제 뭐할 텐데, 과거에 그 집을 샀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러나인가요? 여기에 이거군요. 그렇죠. 이거 있으면, 여기에 뜻은 그녀가 언제 과거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죠.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세 개가 있죠. 그렇죠. as랑 because랑 since. 그렇죠. 뭐 because 할게요. 제일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언제 뭐 하지 않았다? 과거에 부자가 아니었다니까. because she 그렇죠. because she wasn't rich. she didn't 좋고요. didn't buy the house. 그거보다는 좀더 couldn't도 느낌 있죠. 살 수가 없었다. 됐습니다. Because she wasn't rich, she couldn't buy the house. 됐습니다. 안 샀었다 보다는 살 수가 없었다가 좀 더. 그 다음, 계속해서, as it didn't rain, we could go to pool. 그죠? As it didn't rain, we could go to the pool. 그래서, 언제 뭐 했다? 언제 뭐 했다? 과거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직설법이네 이번엔. 과거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과거에 수영장에 갈수 있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언제 뭐 했다면 그렇죠. 만약 과거에 비가 왔었다면 우리는 수영장에 갈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럼 만약 과거에 비가 내렸다면 if it 그렇죠. had rained. had plus 뭐? pp. 그렇습니까? if it had rained. 그렇습니까? 뭔가 빈 부분 채워넣었습니까? 뭔가 모르고 있던 거 채워넣었습니까? if it had rained. 우리는 과거에 갈 수가 없었을 텐데. we couldn't have gone to the pool. 하면 되겠죠. we couldn't have gone to the pool.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이 녀석을 넣어서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If you had called her 뭐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 철형 이거 가지고 무슨 말 만들라면 해석 문제 해볼까요? 누가 언제 뭐 한다면? 그렇죠. 만약 네가 과거에 그녀에게 전화를 했었더라면, 그녀를 불렀더라면 그녀는 뭐할 텐데? 언제? 과거에 뭐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과거에 기뻐했었을 텐데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이 부분의 형태가 중요하다 했죠. She would have been glad.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답과 맞나요? If you had called her, she would have been glad. But 좀 이따 붙여서 이어서 얘기해 주시고요. But If you had called her, she would have been glad. 만약 네가 과거에 그녀에게 전화를 했었더라면, 그녀는 과거에 기뻐했었을 텐데, 너는 과거에 그녀에게 전화를 안 했고, 그녀는 기뻐하지 못했죠. Now, if she'd been online yesterday, 여기 안 보이게 돼 있네. 잠깐만, he can read my email. 됐네요. 네, 그러면 수민, 이거 가지고 그가 언제 뭐 한다면이야 이거? 그렇죠. 만약 그가 과거에 온라인 상태에 있었더라면이죠. 만약 그가 어제죠. 어제라는 과거에 뭐 인터넷 뭐 채팅 같은 거 들어온 거 여기 그런 거 얘기하는 모양이죠. 온라인 상태에 과거에 그가 들어왔었다면 그는 언제 뭐할 텐데 나의 이메일을 읽을 수 있었을 텐데죠. 그럼 그가 과거에 나의 이메일을 읽을 수 있었을 텐데는 뭐예요? Online yesterday. 그렇죠. He could have read my email.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he'd been online
Yesterday he could have read my email. 그가 과거라는 어제라는 과거에 온라인 상태에 있었다면 그는 과거에 나의 could have read 할 수 있었을 때 과거에 나의 이메일을 읽을 수 있었을 텐데 but 마찬가지 붙여보시고요. 그러다가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뭐 무슨 말 만들란 말이야. 만약 누가 팀이 언제 뭐 한다면 과거에 하드가 있으니까 어떻게 연습한다면 열심히 과거에 연습을 했었더라면 he could have made the hockey team. 그렇죠. 그 하키 팀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안 보이는데 뭐 프랙티스하고 하드인가요? 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넣으면 if Tom, if team, Tom. 그렇죠. If team had practiced hard. 하키팀 됐습니까? 버트 마찬가지 붙여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if you had called her, 만약 네가 과거에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면 she would have been glad. 그녀는 과거에 기뻐했을 텐데 but but you oh. 과거에 전화를 했어 안 했어? 과거에 전화 안 했다는 얘기 넣으면 되죠. 그렇죠. But you didn't call her. 그렇죠. Didn't call her. 그래서 so 그녀는 언제 어땠어요? 그녀는 언제 어땠다? 우리말로 먼저 해. 좋지 않으면. 그녀는 언제 어땠다?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기뻐하지 않았다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과거에 기뻐하지 않았다. So she wasn't happy. 됐습니까? wouldn't 를 넣긴 좀 어색해요. 일단 수학 공식처럼 하면 되겠고요. But you didn't call her, so she wasn't happy. wasn't, 아, glad 썼으니까, wasn't glad. 기뻐하지 않았다. 그다음 계속해서 초룡. If he'd been online yesterday, he could have read my email, but he. 그렇죠. But he wasn't online yesterday. 어제 온라인 상태가 아니었다니까. He wasn't online yesterday. He couldn't read. 과거에 읽을 수 없었다니까. 뭐? He couldn't read my email. If Tim had practiced hard. 팀이 과거에 열심히 연습을 했었다면 그는 과거에 하키 팀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Swin. But Tim. 그렇죠. But Tim didn't practice hard, so he couldn't make the hockey team.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내가 배가 고팠다면 무언가를 먹었을 텐데, 내가 언제 배가 고팠다면? 과거에 배가 고팠다면, 나는 과거에 무언가를 먹었을 텐데죠. 오케이. 그러면, if I had been hungry죠. 그렇죠. If I had been hungry. 나는 과거에 뭔가 먹었을 텐데 I would have eaten. 그렇죠. I would have eaten something.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과거에 더 좋았다면 우리는 과거에 또 자전거로 왔었을 텐데 그래서 글씨가 보이는데 If it had been better 하면 되겠죠. If it had been better 또는 뭐 it, if it had been 뭐 finer 해도 되겠죠. If it had been finer, if it had been finer, we would have come, come came, come, come 세 번째 녀석이죠. We would have come by bi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아, 풀이 왜 못했네요. 조금 긴 시간 동안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랬고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과거에?